오늘 우리 배조사님 치여사가 안내한 포인트를 갔거든요. 뭐 그 저수지가 그 저수지고 이 저수지가 이 저수지긴 해요. 그래도 그날 그날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고 선택해서 가면 뭐 1, 20마리 잡을 거를 100여 마리씩 잡아오네요. 오후에 잠시 가셔갖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거에 두 배를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안 되네요. 희망사항대로 전동리를 이용해서 선언 8시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끼 맛있게 드실 만큼의 양은 충분히 됩니다. 시야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좋아요. 요 방향으로 가실 분은 또 내일이나 모레나 주말에 오시면 또 안내를 합니다. 하루 이틀 사이로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게 그 빙어의 조항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들리셔서 물어서 가는 게 훨씬 좋겠죠. 나오지도 않는 그 저수지 가가지고 맹각해 있느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데를 가면 좋아요. 좀 뭐 걸어서 가든 안 가든 조금 뭐 힘을 들여서 그 어려움이 고달픔이나 뭐 그 괴로움 그 귀찮음이 많이 있는 상황에 가야지만 또 빙어들이 항상 많이 잡아오는 것 같거든요. 이곳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포인트마다 편한 포인트도 있고 올라가는 게 또 불편한 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가면 잡는다는 사실.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못 잡아요. 잘 나온다고 가라는 데인데 뭐 멀어서 못 가니 뭐 어쩌니 하는데 그럼 못 잡지 뭐. 하여튼 뭐 대물나라에서 안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면 그래도 잡을까 말까요. 뭐 코드가 잘 맞아갖고 잡는 잘 나온다는데 가면은 또 금방 많이 잡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내를 해도 못 잡을 경우가 수두룩 하더라고요. 네, 토요일 일요일은 빙어 잘 못 잡습니다. 왜 빙어는 많아요. 아이들이 또 놀고 얼음썰매 타고 해서 어려우니까 그거는 참조하셔요.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냐고 따지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려요.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대물나라 군위 인근에 있는 10분, 15분, 20분 거리 군위 읍내권에 있는 저수지 중에 하나입니다. 감사해요. 궁금하면 오시면 안내합니다.